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TBS 혁신과 독립 경영을 위해 내년 6달 동안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가 지원 폐지 조례 취지에 맞게 구조 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